자,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죠. 이곳에 투자하라 시간입니다. 자,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다른 전화번호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자면 지금부터는 이곳으로 연락을 주세요. 02-2077-6392번 열어놓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이 외에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 다 해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정보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박민수 소장의 부동산 정보, 첫 번째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부동산 정보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박민수 소장이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마포권 일대가 공급이 없다 보니까 네. 공급의 희소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의 희소 가치를 예, 가장 좋은 장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키워드를 나눠서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신촌 8차선에 위치한 핵심 입지다. 하고 선정을 해주셨네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신촌역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네. 도보 5분 거리에 이제 직선으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네. 이쪽 일대가 이제 CGV 영화관이라든지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문화와 이제 유통과 근린 상업 시설들이 굉장히 혼재가 된 지역인데 네. 대로변 따라서 5분 거리 있고 바로 길 건너가 CGV라는 점은 유동인구 그만큼 많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입지가 시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대학교 상권을 이렇게 보시면 이대 연대 홍대, 서강대 이렇게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학생을 상대로 한 이제 렌트 사업도 네.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으면서 사실 과거에 2017년도, 16년도를 살펴봤을 때 마포구 서교동이나 합정동 그다음에 상수동 쪽에 이런 소형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공급이 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주변 일대가 주거지나 상업지나 모든 그 집가 수준이 굉장한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뭐 2020년도나 이제 21년도에는 또 공급이 더욱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그 학교 교훈에 2호선을 네. 타라가 있었었어요. 2호선, 5호선. 2호선, 예, 이쪽에 네. 워낙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학생들의 수요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타운과 최대상권. 일단 최대상권은 정확하게 알겠고 뉴타운이 네. 뭐 있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뉴타운이 있는 거죠? 마포 공덕에서부터 네. 공덕 역세권에서부터 이제 이대 역세권까지가 뭐 아현동이나 북아현동, 염리동, 뭐 대흥동 네. 이 다 뉴타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세대가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이 주변을 둘러싼 이제 학원가라든지 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뭐 상업 시설, 이런 백화점이나 뭐 소매상인들이 많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 상권이 조성이 안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신촌역에서부터 이대역세권까지 상권이 이 뉴타운을 이제 영향권으로 한 이런 학원 시설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신촌 역세권 하면은 이제 유흥이나 여러 가지 뭐 요식업들 그렇죠. 학생들이 좀 저렴하게 먹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상권들은 이제 홍대와 연남동 쪽으로 이제 배분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남동도 집가가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이제 신촌은 앞으로 학원가로 계속해서 이제 변모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탄탄한 입지 구성을 더 자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뉴타운이 생기다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거고 아파트에 뭐 아이들도 많이 살 텐데 제대로 된 학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힘들었었는데 예. 이제 학원까지도 많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주상복합 뛰어난 조망권. 혹시 이 주상복합과 뭐 학원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 자체가 15층짜리 건축물인데 네네. 이제 절반층이죠. 5층까지는 네. 전체가 이제 학원으로 이제 입주를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 6층에서부터 15층까지 40가구 정도만 네네. 오피스텔로 이제 주거용도 부동산이 공급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일대가 뉴타운 예정 지역이죠. 재개발 예정지. 그러니까 낡고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게 젊은 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평형대의 주택 공급이 신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금 조감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바로
왼쪽과 또 왼쪽에 그 이제 주상복합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100%가 다 원룸과 1.5룸이다. 그래서 투룸형으로 공급되는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례가 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발코니를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 두 칸이 이제 쉐어 개념으로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도 2인 1조 렌탈, 뭐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거주할 수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이제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 바로 나오네요. 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희소가치였는데 사실 저는 네. 뭐 대강 들으면서 뭐 저 많이 듣기도 했으니까 네. 아, 투룸이 이쪽에 많지 않구나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만약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네.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실 거거든요. 희소가치는 다이렉트로 이제 금액과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투자 금액과. 이 주변일 때 투룸 사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굳이 이제 날 축구하니까 필드에 나오시지 않고 그 앱이나 인터넷으로 네. 이 주변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투룸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역세권 5분 10분 내로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이제 홈페이지 실거래가를 접속하셔서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주변일 때 그 1.5룸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3억대 후반에서 4억대까지 네. 지금 매매가 된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보증금이 1.5룸인데 3억 3천이 넘어가는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례가 있고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천에 뭐 140 정도도 나가는데 네. 보증금 1천만 원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그렇죠. 3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120만 원 이상 계약이 된 것을 이제 직접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가격은 주변 지역에 있는 가격을 말씀하셨던 거고 그렇습니다. 정작 지금 이것은 가격이 어떻게 측정되어 있을까요? 지금 3억 2,500만 원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금액이 주변의 사례 1.5는 전세가도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3억 2,500만 원 분양가 잡았을 때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제 이제 3억 원 형상이 돼 있어서 2,500만 원이 실제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2,500에서 또 부가세 환급이 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2,500보다 덜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좋겠고 충분히 이 주변일 때 검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변일 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120만 원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나중에 렌트도 가능하시겠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투자다 보니까 뭐 공실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뭐 주변 상업지 혹은 그 세입자분들이 다녀야 되는 곳과 거리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학생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숙사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제 네. 건설을 하지만 그 임대료 부분은 사실 별 차이가 없고요. 제한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부동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이 2호선이기 때문에 바로 시청과 이제 광화문이라든지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하는 그 지하철 구성과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밤길에 혼자 좀 편하게 좀 다니실 수 있는 인구수가 많이 밀집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곳에 투자하라 시간이었고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